지난번 뉴스에서 직고용 청소노동자의 처우 악화에 대해 개괄적으로 다루었는데요. 이번에는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인원이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용어업체에 하청을 두다가 학교에서 직접 고용을 하면서 인력이 많이 줄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직고용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하고 작성한 표에 따르면 현재 미디어관, 사범대학, 생명대 동관, 인천기념관, 화정체육관에서 인원이 한명 이상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기존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수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절대적인 업무량은 어떤가요? 네, 절대적인 업무량 또한 많은데요. 각 건물의 연면적만으로 계산했을 때, 미디어관은 노동자 1명이 705평, 사범대학 건물과 체육생활관은 578평, 생명과학대학 동관은 512평, 우정정보관은 539평, 인천기념관은 723평, 화정체육관은 1100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서 권장하는 면적인 400평을 훨씬 초과한다는 점에서 업무가 절대적으로 많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건물마다 업무량이 달라 노동자 배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여 총무부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었는데요. 총무부는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면담에서 추후에 알아보고 연락 주신다고 하셔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성비가 불균형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데요. 지나친 성비 불균형으로 미디어관의 경우에 여자 한 분이 총 14층의 여자 화장실을 모두 담당해야 합니다. 현재 공대위가 총무부에 이 문제를 제기했고, 총무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원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휴게시설에도 문제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에는 지하의 옥내 공기와 악취 등의 이유로 가급적 휴게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라고 권고하는데요. 현재 직고용 청소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11개의 건물 휴게 장소는 보시다시피 모두 지하에 있습니다. 이는 직고용 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청소노동자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현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공대위에서 휴게 장소를 직접 방문하셨다고 했는데요. 공대위 정보대학 비대위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휴게 장소를 가보니 어떻던가요? 네, 저는 노동자분들이 실제 생활하고 계신 휴게 장소를 방문해 보았는데요. 휴게 장소가 지하 주차장 안에 있는 하나스퀘어 지하, 그리고 법학관 신관의 경우 청소한 지채두 달이 되지 않은 후대에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먼지가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매우 문제가 많이 심각했는데요.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지하에 휴게 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매우 문제는 없었지만, 냄새나 습기 등이 잘 빠지지 않아서 벽에 곰팡이가 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1항인 환기 등의 적정 기준을 유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애에 대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위반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총무부와의 면담 때 해당 내용을 전달하셨다고 들었는데, 총무부의 입장은 어떻던가요? 네, 총무부에서도 휴게시설 관련하여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하셨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공간 문제의 특성상 이용자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는 관계로 공간 이전이 힘들 것 같다고 답해주셨습니다. 다만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같은 다른 방안에 대하여 계속 신경 쓰고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신설된 SK 미래관에 청소노동자의 고용 형태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가 관건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대위는 SK 미래관 청소노동자 고용 형태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노조에서 청소노동자의 배치가 어떻게 논의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재순 노조 부분회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SK 미래관은 이제 올해 이제 새로 신설되는 건물인데요. 지금 청소노동자를 몇 명을 넣어야 될지도 저희도 잘 모르는 상태고, 그 SK 미래관에 노동자를 투입을 할 때는 저희하고 논의를 하기로 작년에 합의를 봤거든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2018년도 1월 달에 구조조정 문제로 저희가 학교한테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투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학생들과 함께 굉장히 큰 투쟁을 했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굉장히 크게 투쟁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거기가 9월에 입주라고 저희한테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입주하기 전에 저희랑 의논을 다시 하겠다. 작년에 합의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의논을 하자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9월에 입주한다는 거가 지금 건물 내부가 좀덜 돼서 10월 중순이나 말경 아니면은 11월 초에 된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마음 급해져서 학생들하고도 의논을 하고 저희가 학교, 저희는 용역 입장이거든요. 근데 용역 입장이라고 해도 고려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합의를 볼때 저희랑 합의를 본다고 했으니까 이의제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그 미래관 자체가 지금 건물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마다 저희한테서 건물을 가져갈 때는 지금 저희가 일할 때 명수하고 지금 학교에서 직고용을 했을 때 명수하고는 학연이 다르게 명수를 많이 줄고요. 그래서 노동자 강도가 굉장히 세요. 지금 일하는 강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표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명수가 너무 줄어들어서 노동자분들이 지금 말을 할수 없는 입장인데, 지금 말을 할수 있는 입장이, 지금 입장이 좀 달라요, 저희하고는. 저희는 노동조합이 있어서 그래도 큰 소리를 낼수 있는 입장인데, 노동조합을 통해서. 근데 학교의 직고용도는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힘이 들어도 힘이 들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왜할수 없냐 하면은, 저희는 노동조합에서 집단교섭이라고 해가지고,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집단교섭을 해요. 그러면 용역회사하고 하긴 하지만, 결국은 뒤에서는 학교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고용승계라는 거를 가지고 와요. 1년 계약직이라도 고용승계를 가지고 오면 회사가 바뀌어도 그대로 고용승계를 하는 거고, 건물에 그 건물 명수만큼 그대로 유지하라고 고용승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 직고용을 한 데는 그게 안 돼요. 1년 진 계약직이라도 고용승계가, 말로는 고용승계가 된다 그러지만, 고용승계는 당연히 되고 있지요, 사람이. 근데 문제는 관리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노동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1년 계약직을 할 수가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분이 지금 1년 계약에서 지금 탈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도 일을 하다가 계속 할수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고용승계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안된 거잖아요.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뭐 일을 못한다거나 잘한다거나 이런 건 상관없이 다 이렇게 일을 못하면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격려를 하면서 지금 노동조합에서는 다 고용승계가 되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데 명수를 학교에서 직고용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미래에 지금 대학 새로 지은 건물 한해서는 저희하고 논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저희 용역 주기로 같이 주어서 저희 노동자 강도가 세지 않고 저희가 항상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KUTV 인사이드 직고용 무엇이 문제일까였습니다. KUTV는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와 직고용 청소노동자의 처우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